0과 1을 이제 반송파의 진폭이나 위상이나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보내주는 자 그런 변조 방식이 디지털 변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송파는 진폭, 주파수, 위상. 그래서 여기는 이런 변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0, 1, 이거를 그래서 이제 ASK라고 얘기하는 거는 0은 안 보내요. 그리고 뭐 1은 보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on, off 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FSK는 0은 뭐 소화계, 1은 밀화계, 소화계, 밀하게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FSK라 그러죠. 자 그럼 PSK는 이제 위상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0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1은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보면은 0, 1이 이렇게 위상이 180도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이렇게 다시 또 일로 왔으니까 이렇게 0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게 뭐예요? PSK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위상과 진폭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뭐 컴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컴은 진폭도 변하지만 이거 보세요. 뭐가 변했어요? 지금 진폭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었죠?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컴이에요. 컴. 그러면은 이제 ASK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ASK는 자,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정보를 보낼 겁니까?
자, 영을 보냈을 때는 그냥 영. 그런데 일을 보냈을 때는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내면 요거고, 요거 보내면 이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on of king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그 PST 한번 그려볼까요? 배웠죠? PST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 ASK는 자, 여기가 바로 반송파. 여기가 FC-P. 자, 그래서 이거죠, 이거. 여기 반송파가 하나 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에 그림을 보고 이제 밴드위스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EFP. 요거는 TV분의 2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FB, FB니까. 그 다음에 이제 LR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휴펑션으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에라 펑션으로 쓰면은 에라 펑션으로 썼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써져 있는 거 왜 그런지 충분히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요 밴드위스는 LR는 PSD는 변조기는 자, 복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복조기는 다시 이거를 이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복조기는 좀 배웠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동기 건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건파. 매치드 필터 쓴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비동기 건파, 프락슨 건파라. 이거는 뭘 썼죠? PLL 써요. 그리고 여기 뭐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고요. 비동기 건파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럼 몇 가지 특징 끄집어왔어요. 비동기도 가능하고, 구성이 간단하고, 에라,
오류 확률이 높다.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변조기 그렸어요. 이거는 복조기를 그렸는데 복조기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동기건파. 동기건파. 동기복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SK. 자, 이해되셨어요?